클라리넷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는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긴장해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긴장이 실수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꼭 심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익숙해지게 연습을 한다면 긴장을 하더라도 연습한 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의 경우 이제 음악의 형태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연습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레슨 때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데 단시간에 손가락이 빨리 잘 굴러가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리를 단시간 내에 좋게 만드는 비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틀리지 않고 연습하는 방법 이 비밀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휘할 때 자주 사용하던 연습 방법인데요. 음악 분석하고 어법, 릴렉스 등 다양하게 저에게 음악적 영향을 주신 저희 김성용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제자들하고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셨나 봐요. 더불어서 효과도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요. 곡의 전체적인 완성 시간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틀리는 횟수도 확연하게 줄여주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이지만 이번 시간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원리가 이해가 되시면서 아마도 연습 방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게 될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악보에서 보랏빛 숫자는요. 마디 번호를 제가 표시해뒀어요. 제 편의상 일단은 홀수만 기입을 해뒀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을 연습하실 때 처음부터 연습하시다가 틀렸던 지점을 이제 부분 연습을 하시고 또다시 처음부터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틀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할까요? 까망피리의 팁은 뒤에서부터 연습하기입니다.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제일 마지막 12마디 한 마디만 안 틀릴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마디 한 마디를 안 틀릴 때까지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1마디 그리고 12마디를 연결해서 두 마디를 연결해서 안 틀릴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0마디로 넘어갑니다. 10마디에서 한 마디만 예, 안 틀릴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10마디와 11마디 이 두 마디만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또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마디부터 12마디 끝까지 세 마디를 연결해서 안 틀릴 때까지 연습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9마디 한 마디만 또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9마디 10마디 두 마디만 엮어서 또 안 틀릴 때까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9마디 10마디 11마디 이렇게 세 마디를 또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마디부터 12마디 끝까지 또 연결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한 마디씩 땡겨가면서 한 마디씩을 이렇게 꼼꼼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갈수록 연습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개인의 실력과 악보의 난이도에 따라서 두 마디나 네 마디 단위로 쪼개서 연습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마디 단위로 쪼개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앞에서부터 연습을 하시면 앞부분은 익숙해서 연주를 잘 하시지만 뒤로 갈수록 불안하고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연습 방법처럼 뒤에서부터 연습하시면 뒤로 갈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잘 틀리지도 않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되니까 긴장감도 덜해지겠죠. 또 한 가지 장점은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곡들이 자금별 이 동요처럼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신 악보를 보면 첫 줄 네 마디하고 세 번째 줄에 네 마디 멜로디가 똑같죠? 이런 형태의 곡들은 뒷부분부터 연습해서 앞으로
땡겨가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형태나 패턴 구성이 비슷한 앞부분을 연습할 때 많이 수월하게 익히실 수가 있고요. 연습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연습을 해도 이 효과가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서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 누적되는 연습량과 뒤로 갈수록 익숙해지는 구조 때문에 앞에서 연습하는 것과는 다르게 곡의 완성도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관객들은 심리적으로 앞부분을 아무리 잘 연주를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실수가 있게 되면은요, 실수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주 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곡의 마지막까지 잘 끝나면 앞에서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이 왜 중요한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까방피리만의 연습 비밀로 실수 없이 연주하는 것에 한번 도전해보세요.